그렇지. 첫 주는 트로트 파이터 이대환, 둘째 주는 동굴보이스 류지강, 이번 주는 바로 이분 끼쟁이 태권트로트를 탄생시킨 나태주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날개 달린 태권트로맨 태권트로트 창시자 나태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팬클럽 이름이 태주날개? 네, 태주날개입니다. 오, 왜 날개라는 이름을? 날개 달고 멀리 날아라, 높이 날아라 해서 날개라고 오셨습니다. 진짜 나셨네. 네, 행사비가 70배가 올랐어요. 와우. 지난주 복면가왕에 최대 오빠로 출연을 했잖아요. 네. 홍자머니 바로 알아차리는데 왜 이렇게 본인을 못 숨겼어요? 아, 저는 사실 자머니가 나온다 그래서 네.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네. 네, 근데 뭐 역시나 뭐 네. 현장에서 자머니가 그냥 알아보더라고요. 아, 가면 벗고 집에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요즘 스케줄이 많아졌어요. 예능도 네. 많이 출연하고. 그래도 나태주 씨가 하루 중 제일 하루 중에 행복할 때는 언제예요? 행복할 때. 네. 집에서 나왔을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아, 일이 많이 기다리고 있고 네. 옛날하고 너무 달라졌고 네. 남들은 집에 들어갈 때가 가장 행복하다 그러는데 아. 저는 반대로 나올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만큼 인생이 달라지신 거네요. 네. 김경자님, 태주님 아침부터 미모 반짝반짝하시네요. 윤지님, 들어오자마자 태주님이 딱 너무너무 좋아요. 김옥경님, 나태주 삼행시를 지어봤습니다. 운을 띄워주세요. 나 요즘 트로트에 빠졌어. 태권 트롯에 아주 그냥 푹 빠졌지 뭐야. 주인공은 바로 나태주. 이름에서 핑크기 받고 흥하세요. 하셨습니다. 요즘 남자 아이들이 네. 나태주 씨 특히 장윤정 아들 연우가 뭐 완전히 뭐 되고 싶냐 그랬더니 나태주 그러던데. 네. 자, 아이들한테 네. 해주고 싶은 얘기 한번. 네, 또 태권도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많은 태권도를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네. 네. 나태주가 해주고 싶은 말은 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태권도를? 태권도를 네. 할 때는 좀 집중을 해야 돼요. 네. 집중. 그러니까 친구들보다 내가 더 잘해야지라는 그런 욕심도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무조건 1시간 배우든 50분 배우든 그 시간 안에는 나만 있다 생각하고 무조건 집중해서 딴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절대 안 됩니다. 아, 어린이 여러분 집중하래요. 집중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1312 태주 오빠 이목구비가 내 인생보다 뚜렷하네요. 오빠도 본인이 잘생긴 거 알죠? 절대 몰라요. 절대 몰라요? 저는 라인업 듣고요. 대원이 나오고 지광 형님 나오고 저 나온다 그래가지고 네. 사실 좀 많이 부담스러웠거든요. 두 분 너무 잘생겨가지고. 지난주 류지강 씨에게 1,000만 원 빌려달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입금해줄 것 같은 멤버 장민호 씨를 꼽았던데 태주 씨는 어때요? 누구한테 제일 먼저 연락할 것 같아요? 저도 아무래도 큰 형인 민호 형한테 전화하지 않을까요? 민호 형 아니면 영탁이 형? 아, 역시. 네. 아, 영탁 씨도 잘 챙기나 봐요. 영탁이 형 잘 챙겨주시죠. 벌써 태주 씨한테 곡을 줬어요? 와. 네. 사실 경연 중에 형이 너를 생각해서 노래를 썼다라고 해서 한 두세 달 전에 주셨어요. 그래요? 네. 언제 신곡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5월 안팎으로 빠르게 일단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네. 지금 미스터트롯 콘서트가 밀렸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편곡 중이긴 한데 아마 6월 전에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네. 신곡 나오면 홍보차 또 한 번 약속. 그럼요. 약속. 약속 진짜요. 8305 태주님 식사를 8개에서 왜 7개로 바꾸셨나요? 그 왜 줄이신 거예요? 아, 원래 8개를 드셨어요? 제가 한 8개 먹죠. 네. 근데 이렇게 몸이 날씬해요? 네. 그래서 살이 안 쪄가지고 아. 네. 그래서 근데 저는 먹는 걸로 다 사실 에너지 소비를 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 대신 운동을 지금도 열심히 네 지금도 근데 못 열심히 해가지고 스케줄이 너무 바빠서 운동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7개로 줄 그래서 7개로 줄였어요. 그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네. 이 성수님 미스터트롯 볼 때마다 남편이랑 싸웠어요. 제가 나태주님 나올 때마다 정신을 못 차려서 이런 집이 있을 거예요. 네? 멋지다 그러면은 남편이 막 질투하고 기분 좋죠. 저 뭐 인기가 광고계에서 장난이 아니던데 무슨 광고를 찍었죠? 전자땡땡. 우와 부럽다. 네. 그 미스터트롯 경연 때부터 광고 제안을 무려 15군데 받았다는데 저 남자 연예인들이 찍고 싶어하는 광고가 커피 광고잖아요. 네. 저랑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매일 아침 저랑 같이 1회 한잔 하실래요? 요거를 태주 씨만의 느낌을 살려서 보는 라디오 카메라 보면서. 아 네. 네. 매일 아침 저랑 따뜻한 커피 한잔 하실래요? 좋다 좋아. 와.
커피 광고도 좋은데요. 네. 양이장님, 태준님 오늘 어떤 노래 부를지 궁금.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오늘은 자모니한테 그냥 패한 시계바늘 준비했습니다. 거기 나온 거. 네. 자, 나태주 씨의 라이브 무대입니다. 시계바늘 보는 라디오 함께 해주세요. 별거 있더냐 유혹한 먹고 살면 되는 거지 싫다하는 사람은 없어 너도 한번 해보고 나도 한번 해본다 바늘처럼 돌고 돌다가 가는 길을 잃은 사람아 미련 따윈 없는 거야 후회도 없는 거야 아 돈이 좋아 여자가 좋아 술이 좋아 친구가 좋아 싫다하는 사람은 없어 너도 한번 해보고 나도 한번 해본다 이게 바늘처럼 돌고 돌다가 가는 길을 잃은 사람아 미련 따윈 없는 거야 후회도 없는 거야 아 세상살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와 라이브 반응이 대단하네요 김은숙씨 태준님 보러 왔는데 아침에도 청량한 목소리 최고 김두래님 이 아침에 이 목소리 실화예요 임병혜님 우리 태준님 아침부터 최고입니다 정순아님 역시 꿀성대 꿀보이스 나태주 심현미님 눈가기가 꽝해요 3429 아침부터 어깨춤 절로 나오네요 야, 이 아침에 목소리 정말 잘 나오네요 우와 그 태권도 챔피언이라는 게 네. 사실 재능만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죠. 네. 노력이 필요하죠. 그렇죠. 몇 살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저는 9살 때부터 해서 지금 21년 했습니다. 21년. 네. 자, 태권도 선수로 세계 1위 자리에 오를 수 있던 본인의 비결은 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중을 잘했던 것 같아요. 아. 네, 내가 잘하면 남들이 날 좋아해 주겠지. 아하. 그리고 저는 그게 있었습니다. 태권도를 제가 하는 모습을 남들한테 보여주면은 에너지가 생길 줄 네네네네. 알았어요. 네. 그런 힘을 많이 드리고 싶어서 사실 네. 저만의 뭔가 색깔을 확실하게 뭔가 집중을 통해서 만들었거든요. 아, 네. 연습 많이 할 땐 하루에 몇 시간? 하루에요. 10시간씩 하죠. 아, 그랬으니까 그렇게 1위까지 네. 오르는 10시간. 야, 보통 대단하다. 6시간에서 10시간 정도예요. 아. 와 그렇구나 역시 그런 게 없으면 안 되는구나 지금 여고생이 네. 꿈이 예, 정채원 양 태주 오빠 저 고1 여고생인데 태권도를 10년 넘게 하고 이번에도 4단을 따야 돼요 제 꿈이 경찰이거든요 야. 태주 오빠가 저한테 기운 좀 주세요 하셨는데 예, 자
기운 드릴까요? 네. 네. 정채현 씨, 이번에 4단 꼭 성공하셔서 꿈 경찰 꼭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받으세요. 저의 기 어짜! 채연 양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신곡이 곧 나오고 네. 꼭 이루고 싶은 계획이 하나 있다면 뭐예요? 꼭 이루고 싶은 계획이요? 네. 그냥 지금처럼만? 이제, 네, 지금처럼만 잘 네. 되고 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이제 나태주라는 가수 이름으로 노래가 나오잖아요. 네. 그 노래를 듣고 되게 행복하면서 네, 많이 이렇게 좀 즐거우셨으면 좋겠어요. 네. 앱 드라마도 하고 뭐 가수도 하는데 태권도 그만둘 생각은? 태권도는 그만 못 두죠. 계속 하실 거예요? 네. 오. 자, 태주 씨 가기 전에 네. 퀴즈 하나 네. 내주세요. 퀴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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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즈 드리겠습니다. 미스터트롯 멤버 중에 뮤지컬 가수에서 트로트 가수로 새롭게 도전한 이 가수가 바로 다음 주 이 시간에 나오는데요. 4선 국회의원 지닌 아버지 때문에 더 화제를 모았던 이 트로트 가수는 다음 중 누구일까요? 1번 신인선, 2번 나태주. 네, 샵 1035 1여 10원 기본자 매번 거리라 버려. 왜 이렇게 웃으세요? 세 분에게 아이스크림 모바일 쿠폰 드릴게요. 자, 태주 씨 신청곡이 박상철의 버스 한대. 네. 박상철 씨를 좋아하세요? 네. 네. 자, 신곡 나오면 꼭 한 번 더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신곡 홍보차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태권도하는 어린이들에게 오늘 나태주 씨가 주신 메시지는 바로 집중. 집중입니다. 태주 씨 흥해라. 예! 감사합니다. 제가 기를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버스 한 대 사 가지고 전국 에러.